친구예요. 1994년 이제 룰라로 데뷔할 때 저는 이제 룰라의 리더였고 바비킴은 그때 닥터레게로 데뷔를 했고 바비킴은 거기서 이제 막내 래퍼였고. 오, 닥터레게. 오. 친구지만 제작자와 가수 관계예요. 음악 장르가 같았고 활동 시기가 비슷해도 리더다 보니까 어떻게 음반 녹음서부터 뮤직비디오 제작서부터 음반 제작서부터 밥값서부터 뭐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낼 수밖에 없었고 1년에 뭐 다섯 여섯 장의 앨범을 제작해야 될 시기였고 특별한 친구였네요. 네. 브로스 멤버 프로젝트 힙합 그룹을 할 때 바비킴이 이렇다 할 활동이 없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래퍼인데 근데 그것도 회사 소속 가수가 아닌 그러니까 소속이 없는 약간 객원 싱어 같은 그래서 이제 그때 급격히 친해졌죠. 브로스 활동을 같이 하면서 브로스 음반을 녹음할 때 한 달 동안 녹음실에서 거의 합숙하다시피 하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같이 음악을 만들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뒤로 내 기억 속으로는 거의 20년 만에 보는 거죠. 왜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타이밍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바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래서 제가 힘들 땐 바비킴이 굉장히 잘 됐고 바다, 바다 저 끝 어딘가 1위 바비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뭐 바비킴한테 연락이 왔어도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내가 나가면 또 내가 사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때는 약간 남자들의 자존심 내가 힘들 때는 그 친구가 잘 돼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와도 난 연락을 안 받았을 것 같고 또 내가 잘 됐을 때는 또 내가 또 전화하면 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어떤 그런 또 걱정이 또 앞섰고 그러니까 서로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지나치면서 어 그래 하고 만나기는 싫어서 실은 얼마 전에 섹션 TV에서 바비킴의 인터뷰를 갔는데 이상민 씨 안부를 많이 물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냈죠. 이쯤 되면 바비킴을 내가 갑작스럽게 마주치게 돼도 바비킴이 이해를 하고 그 짧은 순간 눈맞춤을 통해서 서로 간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잠시만 눈을 감아 잊고 있던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다. 난 너를 너무 보고 싶었었어. 몇 번을 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 아니 그게 그러니까 시켜봐서 나는 활동하고 있었고 또 내가 이제 잠깐 쉬고 있었을 때는 네가 이제 네가 나랑 연락 안 되면서 나온 음원은 내가 주구장창 들었다. 정말 내가 어? 고래의 꿈, 사랑 군음. 뭐 정말 그냥 힘들 때마다 그냥 그 음악 틀어놓고 술 마시고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연락을 그래 내 기억 속에는 네가 건강한 즐거움만 딱 주고 떠나고 딱 주고 떠난 친구야. 최근에 이제 너가 다시 시작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너무 고맙더라고. 난 지금 고마운 게 예전 그때부터 고마운 게 많은데 우리 어릴 때 내가 너를 질투를 많이 했어. 부러운 마음이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질투를 했어. 왜냐면 그렇게 힘차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뭐냐. 근데 또 마침 네가 응? 나를 네가 나 도와준 거잖아. 그게 내가 너무 고맙고. 그때 기억나? 2000 아마 우리가 지금 본지 그 청담동에 무슨 포차 네가 차렸다고 해서 내가 갔어. 나 그때는 기억이 안 나. 어? 나 그때는 기억이 안 나. 어? 그때는 기억이 안 나고. 네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겠지. 그 뒤로 고래 꿈 앨범이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네가 잘 됐을 때인가? 그렇지. 그럼 왜 내가 그 기억하냐면 내가 널 피했겠다. 아니야 이게 스토리가 맞아. 왜냐면 내가 니네 가게 갔어. 근데 옷이 바뀐 거지. 내 스타일이. 그래서 네가 나 보자마자 스타일 좋아졌다. 그랬었어. 그게 너 이제 드디어 됐구나. 라는 표현으로 네가 스타일이 좋아졌다 했던 거야.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은 못 볼 수 있나. 그때 짧은 만남 빼면 우리 20년 만에 이렇게 진하게 보는 건 처음인데. 맞아. 어떻게 이렇게 못 볼 수 있지? 서로 연락처도 없을걸? 나 너 연락처 없어. 나도 없어. 어.